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7년 만에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대전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의사단체들의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충남대의 경우 대학 평의회에서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심의가 부결됐지만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 전형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대전 충남 의대 증원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의사협회 차원에서 총파업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 의료계 강경 대응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형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촛불 집회가 진행 중인 대전시청 앞 보라매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 선고의 날이란 이름으로 서울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진행 중인 이번 집회는 대전 오후 8시부터 이곳 대전에서도 시작됐습니다. 현재 이곳엔 대전과 충남, 세종, 충북 4개 시도 의사회 소속 의사들과 전공의, 의대생 등 주최측 추산 모두 500여 명이 모여 정부가 한국의료를 죽였다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임정혁 대전시 의사회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전공의, 의대생 좌절과 실망, 분노로 인해서 현장을 모두 다 떠나가 있죠. 이런 것은 미국에 닥칠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를 충분히 암시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오늘 오전 교육부는 늘어난 증원분이 반영된 내년도 의대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과 충남 5개 의대 모집 인원은 지난해보다 253명 늘어난 585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 열린 충남대 대학평의원회에서 참석 의원 20명 중 찬성 8표, 반대 10표, 기권 2표가 나오며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심의가 부결됐습니다. 재심의를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학칙 개정은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오늘 낮 12시 반쯤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 300여 명이 충남대 별관 앞에서 학칙 개정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교육 당사자인 학생과 교수의 의견을 무시한 채 증원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의대 교수, 학생의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리고 학칙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내일 대전과 충남 5개 의대가 구체적인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의대 증원은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정책을 막을 마지막 카드로 총파업 선언을 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의료계 강경 대응 기조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 앞 촛불 집회 현장에서 TJB 조형준입니다. 경제행 입찰을 놓고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진 대전중앙로 지하상가 갈등에 대해 법원이 대전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로 지하상가 공개 입찰이 다시 진행되면서 당초 예정됐던 낙찰자 발표도 오늘 밤 진행될 예정인데요. 입찰 결과에 반발한 상인들은 비대위를 꾸리는 등 집단 반발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들이 대전지법에 낸 경쟁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결국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유재산법상 최대 사용 허가 기간인 30년이 만료돼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상인들은 지하상가가 수의계약으로 사용 승인받아 사용기한 연장에 제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입찰 중지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대전시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상인들은 법원 판단에 대해 유감의 뜻과 함께 최고가 경쟁 입찰로 인해 상가 전체가 큰 혼돈에 휩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최고가 경쟁 입찰은 이런 방식은 상인들의 혼돈을 상가 전체의 혼돈을 불러일으키는 입찰 방식인데 이거를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다는 거는 상인들한테는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으로 중앙로 지하상가 경쟁 입찰 결과는 오늘 밤 11시 발표됩니다. 전체 440개 개별 점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입찰에선 최고가를 제시한 입찰자에게 10년의 사용 허가 기간이 부여됩니다. 대전시는 이번 공개 입찰이 불법 전대 등으로 문제가 많았던 시민 전체의 재산에 대해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유 재산은 특정 누구의 재산도 아니고 시장의 재산도 아니고 이건 시민들 전체의 재산이고요. 공개 경쟁을 통해서 그런 선택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 것이 공정한 사회고. 하지만 일부 상인들이 입찰 불복의 뜻을 밝힌 가운데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들도 비대위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흑폭풍 우려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이정우 대전시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심당 대전역점 재계약과 관련해 성심당이 대전역을 떠나게 되면 대전시에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오늘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성심당 문제 대전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성심당이 만일 대전역을 떠날 경우 역 앞에 지금 매장과 비슷한 규모의 대전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공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존보다 4배 가까이 높은 코레일 유통의 임대료 기준에 대해선 지역 업체에 한해 예외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맞다며 지역과의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소방노조가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승진 적체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소방노조는 일반 공무원들은 6·7급이 60%까지 이르지만 소방공무원은 85%가량이 7급 이하 말단 공무원으로 6·7급 비율이 20%가 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인상된 구조 구급 활동비가 모든 소방관이 아닌 출동하는 일부 대원들에게만 돌아가고 있다며 소방관들이 국민 안전을 위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주시의 한 마을 주민들이 극심한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논을 밭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가져온 정체불명의 흙 때문이었는데요. 당일부터 치워달라고 민원을 넣었지만 일주일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5톤 화물차 한 대가 2,300제곱미터 규모의 땅에 시커먼 흙을 쏟아냅니다. 뒤이어 굴착기가 흙을 골고루 펴는 작업을 합니다. 직접 파보니 이렇게 새까만 색의 악취가 나는 흙들이 나왔습니다. 논이 이 같은 흙으로 뒤덮이면서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썩는 듯한 냄새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밖에도 못 나오고요. 나오면 오바이트하고 부토하고 밥을 못 먹었어요, 우리 애들이. 흙을 쏟아낼 때부터 작업 중지를 요구했지만 땅 주인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수고도 요청했지만 장비가 없거나 바쁘다는 핑계만 돌아왔습니다. 화요일 날로 최종 옮긴다고 이렇게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또 수요일 날로 하고 또 금요일 날로 하고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땅 주인은 논을 밭으로 바꾸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흙을 구입했는데 비닐 등 쓰레기가 섞인 흙이었다며 흙을 속여 판 지인이 치울 때까지 치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어째 쓰레기 갖다 버린 거 아니에요. 냄새나는 흙으로 내버려 무슨 농사를 해먹고 그러겠어. 공주시는 폐기물이어야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도 일주일 넘게 폐기물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취재가 시작되자 토양 성분 검사가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며 입장을 바꿨고 오늘 낮 흙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흙 판매자 역시 뒤늦게 굴착기로 회수 작업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지난 주말 사이 내린 비로 정체불명의 흙이 토양 깊이 스며들지 않았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대전시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천억 원의 특별자금을 신설해 이자를 지원합니다. 최대 30만 원의 월 임대료 지원과 더불어 소상공인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면 연간 2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장려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조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시가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자금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코로나 이후 경영난과 대출금 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4천억 원을 신설해 다음 달부터 실행합니다.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금리를 1-2%대로 낮춰 대출받을 수 있는데 지역 소상공인 1만 7천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들이 이자 너무 많고 또 이에 대해서 또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4천억 원, 한 2천억 원 늘려서 지금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힘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전의 소상공인 사업체는 14만 5천여 곳으로 전체 사업체의 88%, 종사자는 22만 6천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33%에 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금융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소상공인이 96%에 달하는데 특히 매출 원가와 인건비, 임대료 부담이 큰 상태입니다. 대전시는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30만 원의 임대료도 점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해 3개월 고용을 유지하면 15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6개월 이상 유지 시에는 1회에 한해 50만 원을 고용 유지 장려금으로 추가 지원합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단도직입 인터뷰, 오늘은 지역구와 당적을 모두 옮긴 가운데 세종시 갑에서 당선되신 김종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언론에서는 그야말로 천운이 따라져서 삼선 의원이 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의원님이 판단하시는 당선의 요인은 뭡니까? 보통 당적 옮기고 지역구 옮겨서 당선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국회의원을 하라고 한 거는 뭔가 뜻이 있는 것인데 그 뭐 하늘의 뜻이다 그러니까 좀 막연할 텐데 원래 민심이 천심이기 때문에 결국 세종시민의 뜻이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민주당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이 투표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정권 심판, 정권 교체에 함께할 정신이다 이런 신뢰를 보여주신 거 아닌가 싶고요. 그 신뢰에 꼭 보답해서 이번 당선은 김종민의 천운이지만 김종민의 당선은 우리 세종시의 천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새로운 미래의 앞으로 행보와 함께 김 의원의 민주당 복당 여부도 관심거리입니다. 네. 방향을 정하셨습니까? 그건 아직 방향을 정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민주당의 당 운영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했고 또 그렇게 하다가 또 탈당하고 신당 만들고 또 여기까지 이제 왔잖아요.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성찰의 시간을 거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모색, 또 새로운 미래의 진로까지 포함해서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공고히 됐습니다. 네. 이런 점 때문에 탈당을 하신 건데 지금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체제가 공고히 된 거는 유권자들, 당원들의 판단이고 또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그런 결과를 낳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개인의 리더십이나 또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또 존중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 본인입니다. 자, 이렇게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할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신중하게 민심에 갑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줘야 될 때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도 저는 또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는 거라고 봐야죠. 자, 이제 세종시의 국회의원이십니다.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세종시로의 국회 완전 이전을 주장하면서 전국을 강타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이제 본인이 앞장서야 될 지금 입장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건 제1번 숙제로 풀어나가야 되고요. 제일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생각이고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세종이 행정수도다라고 사실상 공감대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2003년도, 4년도하고 질적으로 다른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도 저는 헌법재판소가 그걸 받아들일 거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을 통해서 행정수도가 세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법률을 만들면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지난 20년 전과 달리 판결을 할 게 저는 분명하다.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국민적인 추진 운동 같은 걸 좀 벌여볼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세종시는 원래 기대했던 바는 수도권의 인구와 또 기업이 많이 이제 내려와서 발전하는 자족도시를 꿈꿨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 지역 인구만 빨아들이는 빨대 효과만 가져올 뿐이고 별 효과를 못 봤습니다. 해법이 있을까요? 단순한 행정 기능만이 아니라 외교 국제 도시로서의 기능. 그래서 외교부가 내려오고
세계 각국 대사관들이 내려오고 문화원이 내려오고 세계 각국의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고 이게 외교 국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의사결정하는 행정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거 관련된 연구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거 관련된 교육기관이 어디 있느냐, 대부분 세종에 있어요. 그런 점에서 미래산업 클러스터를 세종에다 조성하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으면 인구 100만 세종을 만드는데 큰 기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악성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해 근로감독관을 죽음으로 몰고 간 민원인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자신의 해고와 관련된 사건에서 근로감독관 B씨가 일부 사안을 차고에 안내했다는 이유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거나 기업과 유착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반복해서 신고했고 임용된 지 석 달밖에 안 된 B씨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B씨는 순직 처리됐지만 A씨는 순직 처리를 문제 삼는 글을 블로그에 반복해서 올렸고 검찰은 무고죄와 사자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습니다. 카이스트의 무기계약직 임금 규정 개정안을 놓고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유니온 지부에 따르면 카이스트 사측은 규정 개정 위원회에 200여 명에 달하는 학술연구 지원직의 임금 체계를 호봉제로 변경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인사규정 개정사항을 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제안한 학연직 호봉제는 30년 이상 근무해도 일반직의 가장 낮은 직급인 원급 8년차보다 못한 급여 수준이라며 학연직은 일반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임금 격차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충남도가 유학생의 경제적 자립을 도우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학생 일학습 병행제 등을 추진합니다. 도는 30일 도청에서 도내 11개 대학과 12개 기업,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지회 등 아르바이트 관련 협회 3곳, 충남경제진흥원과 유학생 경제적 자립과 지역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유학생과 제조업 분야 훈련 기업에 취업을 연계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참여 의사를 밝힌 11개 대학, 12개 기업과 하반기에 유학생 6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며 내년에는 1,500명 수준으로 확대합니다.